여러분, 김작가, 김신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목은 세월이 가고 석양이 지고 있다. 저 언덕 너머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인사도 하지 않고 예의분질도 모르는 망나니처럼 그렇게 가고야 말았다. 세상이 너를 부른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하지만 속내도 모르는 삽살기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그네를 따라간다. 주인도 아닌 이방인을 말이다. 어머니의 풋풋한 고향의 냄새, 정다운 시골길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향수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반기절 어머니 가고 없네. 세월의 뒤안길에서 눈물만 적셔 오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시 세월의 가구를 들었나요? 아, 그러면은 이제 시를 끝나고 음식을 계속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나 김작가, 전에 많이 힘든 거 당신한테 죄송해요. 나 당신한테 이래 죄인같이 살았지만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아이들 아빠 때문에 그전에 많이 좀 힘들었지만 앞으로 아빠가 여행도 보내주고 또 용돈도 많이 줄게. 아빠가 미안하다. 용돈도 많이 못 주고 너희들에 의해서 많이 못 해줬는데 앞으로 든든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네요.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마음고생을 제가 많이 시켰어요. 김작가가 앞으로는 김작가의 활동을 보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랑 그리고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많이 또 돕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김씨를 많이 또 시청해 주세요. 김작가는 실제로 많이 힘든 사람들에게 또 좋은 시도 또 이렇게 쓰고 싶고 또 세계적이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힘든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싶어요.
아니야. 뭐 보내지 말고 안 보내. 저 혼자 맛있는 게 먹으려니까 이게 잘 음식이 잘 안 넘어가네요.